시작합시다. 아, 엊그제 먹어요. 야채는 그때그때 신선한 것으로 준비합니다. 무와 양파, 배추는 꼭 같이 넣어주고 있어요. 야채 양은 따로 정해두지 않고 적당량 넣어 1시간 반 정도 푹 끓여줍니다. 채소가 완성되었습니다. 감칠맛이 끝내주네요. 채소를 이용한 맞는 꿀팁, 야채 큐브 만들기입니다. 야채는 집에 있는 것으로 다양하게 준비합니다. 각 재료들을 아기가 먹을 수 있는 크기만큼 칼로 다지거나 믹서기로 갈아 준비합니다. 냄비에 야채를 모두 넣고 채소를 야채들이 잠길 만큼 구워줍니다. 15분 정도 푹 끓여주면 맞는 꿀팁 야채 큐브가 완성됩니다. 야채 큐브를 이용한 소고기 죽을 만들어 봅니다. 야채 큐브는 단맛과 감칠맛이 풍부해서 우리 아이가 정말 잘 먹는 맛있는 죽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. 아빠.